좋아하는 이름 이 모양 있잖아. 왜 단자가 단 죽여버리잖아. 형은 현기증 가서. 현기증 되죠. 현기증 가서. 주먹 깨워서 봐. 그리고 그냥 자. 좀만 지웁시다. 선생님 이렇게 드론 새끼 처음 봤어. 아니 제 감사를 안 해도. 도로 뺏었잖아. 아니 그럼. 언제 감사하다 그랬어? 그 선생님들이 증인 다 있는데? 끝까지 승호요, 승호요. 증인이 많았어? 야, 700원 있, 700원 있어도 500원 없으면 못 살 먹잖아. 지금 그런 거예요? 어. 아, 이 새끼는 진짜 상황 잡혀있어. 상황 잡혀있어. 이제 있었어. 내가 안 맞을 거야. 내가 안 맞을 거야. 그래갖고 재혁이 인간성을 알게 됐지. 얘는 군대 입대는 해도 제대는 절대 못할 거야. 자. 선생님 무사하다. 난 안돼요. 내 주문서 봐야 되는데. 24도 데려가고. 이 밀도류가 얼마나 재미난 건지 아세요? 밀도류야. 지중해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잇는 해협이 있어요. 스페인의 그 반도가 무슨 반도지?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 이베리아 돼지, 그지? 롯데리아 돼지. 이베리아 반도하고 밑에 아프리카 쪽하고 거기에 해협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지중해 대부분의 국가들을 독일군이 점령을 했었대. 점령을 해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연합군이 수복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연합군이 그 지중해 대부분을 다 이제 회복을 했어. 그리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물자들을 이탈리아나 이쪽을 통해서 공급해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독일 애들이 어떻게? 자꾸 후면에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귀찮잖아. 여기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대지중해 쪽으로 뭘 보냈냐면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보냈어. 연합군은 짜증이 난 거야. 이제 막 상선들이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른 상선들이 침몰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짜증이 났어. 그래갖고 지브롤터 해협을 배들로 봉쇄를 했어. 몇 킬로미터 간격으로 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청음을 하는 거야. 잠수함 지나가면 소리 들으려고. 못 잡았어. 그렇게 막고 있는데도 계속 유보트들이 나타나갖고 상선을 침몰시켜. 그래갖고 혹시 독일군의 비밀기지가 있나 그래갖고 그 전체 지중해의 모든 해안선을 정찰기가 긁었어. 없어. 그 이유를 독일이 전쟁, 아, 연합군이 미국이 전쟁 끝나고 알았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해협이라고 할게. 해협 쪽인데 이쪽에 배를 막고 있었다 그랬지. 지중해는 염분이 대서양보다 높대. 강수량에 비해서 일조량이 워낙 많아서 증발량이 많아서 높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지중해에 있는 물은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으로 흘러. 그리고 대서양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물이 다시 채워지겠지. 그래서 위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갖고 독일군이 지중해로 들어올 때는 잠수함 높이를 요 높이에 맞춘 다음에 엔진을 꺼버려. 그럼 물의 흐름에 맞춰서 쭉 들어가. 특히 베루니 방정식에 의해서 연속 방정식이구나.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 속도가 유속이 빨라지거든. 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연합군의 상선을 다 공격한 다음에는 다시 배를 이 높이에 놓고 와. 쭉 빠져나오는 거야. 한 번도 안 걸렸대. 대박이지.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했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또 웃긴 얘기 해줄까?
전 세계에서 태평양 해저 지형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퍼시픽 림이라는 훈련에 참가했었어. 퍼시픽 림이 이 아시아 쪽 국가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군 훈련을 하거든. 해군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관국으로 갔었어. 우리나라가 그냥 구경만 하는 나라. 그러다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 너희 나라가 잠수함이 있으니까 잠수함으로 적군의 역할 좀 해달라. 그 적군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적군의 역할을 3년인가 4년 했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 잠수함을 못 잡았어. 숨바꼭질하고 다녔는데 미군의 항공모함까지 침몰시키는 전과를 얻었어. 항공모함 반파 아니면 침몰 뭐 순양함 몇 척 격침 핵잠도 잡았어. 마지막 참가했을 땐 핵잠 두 대인가 또 잡았어. 잠수함 반파 핵잠 두 개, 순양함이 두 척인가 세 척, 구축함도 두 척인가 세 척,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 미국이 재미없다고, 니네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 해도 훈련이 안 돼, 못 잡으니까. 양아기예요. 어? 양아기라니? 우리나라가 양아치였지. 응? 그러니까 양학. 양학이 뭐야? 그러니까 그냥 처참했어. 인간계로 내려와서 다 죽인 거야. 아이씨, 양민은 안 죽였잖아. 그냥 학살한 거야. 그러니까 다 패고 다닌 거예요. 그냥 학살한 거야. 보수가 다 패고 다닌 거예요. 근데 딱 두 번 걸렸대. 마지막 훈련에서. 언제 포착이 됐냐면 진해 앞바다에서 출발할 때.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해 앞바다로 이제 잠수함이 쭉 출항해갖고 잠항한 거야. 그때 인공위성에서 한번 찍혔대. 그리고 훈련 중간에 이중가 지나갔고 필리핀 인근에서 잠수함도 내부 공기 환기시키거든. 내가 안 시켜도 되는데 일부러 나갔고 환기까지 쉥 하고 들어가는 걸 첩보위성으로 잡았대. 그리고 훈련이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 잡힌 게 훈련 끝나고 잡힌 게 진해항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들어갈 때 잡혔대. 그래갖고 훈련 효과가 하나도 없어갖고 니네 이제 그만해. 그래갖고 다시 참관국입니다. 불쌍하지? 너무 뛰어나도 그래요. 자, 아무튼 자연대류와 그러니까 좀 걸리고 좀 격전 좀 하고 응?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전기 신호 갖고 어뢰 맞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거든. 삐삐삐삐 신호 주면은 격침된 거야. 응? 격침. 그래갖고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자 대류 이어서 자 대류 얘기 마저 보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액체나 기체 밀도가 변하고 그 분자가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졌다라고 합니다. 자, 자연 대류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유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 자연 대류 현상 중에 하나 해류풍이 있지. 해풍, 육풍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나요? 요 이야기가 과학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영재학교 입학 문제에 간혹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안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을까? 네?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을까? 네. 안 할게요. 자,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른데? 네. 아, 그럼 일반적인 거잖아. 아, 그럼 해요. 수업 끝. 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자, 그러면 해풍과 육풍을 한번 보자. 해풍과 육풍을 볼게요. 옛날에 선생님이 있던 학원에서 아이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연락이 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얘가 학원 수업 끝났는데 학원 차를 타고 갔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집에 안 온 거야. 2시가 됐을 때까지. 그래갖고 학원이 난리가 났어. 선생님들 막 퇴근해갖고 소주 먹고 있는데 응? 마지막 수업 누구냐 그래갖고 막 자꾸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얘가 수업 나고 가방 싸다 말고 너무 졸립다고 바닥에 엎어진 거야. 걔 엎어지니까 다른 놈들이 깨지 말라고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왔어. 근데 수업 끝나면 학원 직원이 강의실을 꼭 확인하거든. 근데 걔가 교탁이 옛날에 막혀 있었거든. 막힌 교탁 여기 앉았는데 여기서 본 거야. 안 보였어. 그래갖고 2시까지 불 꺼진 교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어. 그래갖고 학원 직원이 다시 학원 다 뒤져갖고 깨워서 보냈잖아. 더 웃긴 것도 있어. 딴 애인데 걔도 같은 학년 애였다. 집에 가는 버스인데 버스를 큰 관광버스 같은 큰 차를 학원 버스 썼거든. 큰 차 썼는데 40인승인가? 엄청 들어가는 거. 그걸 썼는데 얘가 그 차를 탔대. 탔는데 분명히 기사가 확인했어. 기사 아저씨가 했는데 집에 안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학원이 또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차에 탄 거 확인했다라는 거 갖고 행적지를 이제 찾는 거야. 이 새끼 어디로 샜나.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차에 맨 뒷자리에 앞뒤로 마주보게 생긴 자리가 있는데 이 새끼가 거기 앉아서 혼자 앉아서 가다가 쓰러져 잔 거야. 걔는 3시에 깨워서 보냈어. 엄마 아빠는 막 난리 나갖고 찾아다니고. 근데 기사 아저씨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기를 안 본 거야. 쓰러져 잔 거야. 자, 해풍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자. 해풍과 육풍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육지와 바다의 비열의 차이다. 토양과 물의 비열의 차이야.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큰 물질이라고 했지. 그래서 같은 열을 받아도 온도 변화가 크질 않아. 반면에 육지는 흙은 온도 변화가 엄청나게 커. 이번 여름 휴가에 혹시 바다 갔다 온 사람이 있니? 일반적으로 바다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모래사장과 물이 있어. 낮에 모래사장은 어때? 뜨겁지. 물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지. 아니요, 뜨거워요. 참고로 선생님은 여름철에 바다로 가는 사람들 이해 못해. 더워 뒤지겠는데 거기 왜 가니? 그때야. 어? 근데 가장 나은데. 근데 바다도 뜨거워. 어? 바다도 뜨거워요. 이제 바다 뜨거워요? 밤에서 수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거기는 물. 야, 나 밤에서 수영해봤어 나도. 수영할 줄 알아? 그쵸. 저 막 이제 수영 탈탈 뜨서 들어가고. 그냥 헤엄이잖아. 아, 수영 저 수영 할 줄 알아. 저 수영 이제 완전 잘해요. 물에 떠? 쌤, 저는 물 속에서 그냥 배웠어요. 쌤, 저는요. 아니야, 지민이는 물에 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방 때문에 늘 뜨죠. 저기 와봐, 저기 와봐. 아니면 물에 뜬다면 만약에 바닷물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부력의 중심이 뒤쪽에 있어 갖고 뒤가 뜨고 머리가 깔아앉는.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해가 떴어요.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공기 온도가 어때? 낮지. 얘는 높지. 그러면 높은 쪽은 공기의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이쪽은 공기의 밀도가 작으니까 내려오겠지. 국지적으로 무슨 기압이 생겨? 고기압. 국지적으로 무슨 기압이 생겨? 저기압이 생겨.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뭐가 불어?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만 보자고 한 게 아니겠지. 이거는 학 시간에도 했겠지. 예예. 네. 예. 예. 기압선을 한번 보재.
기압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고기압이지. 공기들이 뭉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압이 생겨.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기압을 쓰면 아래로일수록 고기압이니까 얘가 만약에 1000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하면 얘는 1004 헥토파스칼. 원래 얘는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얘는 1008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럼 얘는 1008 헥토파스칼보다 높지. 얘는 이쪽이 얼마? 1004 헥토파스칼이 돼버리니까 얘는 1008 헥토파스칼보다 낮지. 그래서 이쪽에 고기압, 저기압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그림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해. 왜? 이 노란 아이, 빨간 아이 안 쓰고 파란 아이만 해놓고 어떤 바람이 부냐라고 물어보거든. 아시겠어요? 옛날에 과학고 입시 때도 무지 많이 나왔어요. 인천과학고 기준으로 2기, 3기 때까지. 너무 옛날이잖아. 근데도 써먹거든 아직 영재학교에서. 자, 밤이 됐어요. 어떤 바람이 불지? 육풍이 불어요. 이쪽은 온도가 급격히 하강하지. 이쪽은 조금 하강한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이쪽의 온도가 더 높아. 여름철에 바다에 밤에 가면 해안가가 엄청 시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래사장에서 누워서 자죠. 다음 날 승하원에 갑니다. 승하원. 왠지 뭐 하는 데 것 같니? 장례식장 승화하는 데요. 화장터입니다. 그래서 전국 다 이름이 화장터 이름이 승화원이야. 그래서 주모처럼 저러고 있으면 다음날 승화원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닷가에서 자다가 동사한 사람들이 많아. 입 돌아가거나 동사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얼어 죽어. 저체온증으로 죽어. 얼어 죽었다는 게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얘기야. 선생님 아는 형들도 여름철에 배 타다가 배가 고장 나가고 뒤집어져서 갖고 두 명이 동시에 익사한 사람들도 있어. 자, 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죠.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이쪽은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쪽이 공기가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되지니까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을 뭐라고 해? 육풍이라고 합니다. 얘도 등압선을 그려보면요, 등압선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공기가 밀집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등합선 모습도 같이 기억을 꼭 해두세요. 고기압 저기압 해놓고 층이 어디? 고기압 쪽이 밀집돼 있다는 거. 저기압은 퍼져 있어. 이 그림까지 기억해둬야 돼. 내가 선생이라도 내가 출제자라도 노란선 안 줘. 등합선 줘버리지.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자, 해류의 순환 과정이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대기의 대순환도 있지. 대기의 대순환 모습 어떤 게 있어? 무역풍, 편서풍, 그다음에 편동풍이라고도 하고 극동풍. 그다음에 여러분들 헤들리 순환 같은 거 배웠니? 아마 지구과학 시간 때. 지구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 헤들리 순환 같은 순환 과정들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헤들리 순환하고 브래들리 순환인가 그렇지? 나도 지구학 가르친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복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복사는 왜 하죠?
복산 후에. 재혁이가 책을 안 가져왔어. 그렇지. 재혁이가 책을 안 갖고 왔을 때 복사를 하지요. 네. 500원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다고 해서 뺏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다고 안 했어요. 너 내가 이따 통화쌤한테 물어보고 상호쌤한테 물어보고 말지. 자, 그러면 싸가지 겁내 없어요. 오죽하면 상훈 스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야 너는 군대 가면 참 그렇겠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입대는 할 수 있지만 제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야. 승하원에서 제대하죠. 아, 네, 맞나. 인생도 아니요. 군대에서 죽으면 찌질이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너 얘 발목이 없었으면 좋겠냐? 자, 복사 레디에이션이라고 레디에이션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어, 라디오의 라디오가 방출하다는 뜻이야. 어? 저 때린 줄 라디오. 자. 아, 마이크로폰 아니야? 그래서 13.3cm짜리. 자, 그래서 이 복사란 녀석을 살펴본데 복사란 이런 현상을 복사라고 합니다. 열이 중간에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없이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옛날에는 빛의 형태라고 해서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야. 우리가 빛하면은 보이는 빛만 얘기해서 요즘 전자기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준데 대표적인 예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빛이 전달될 때, 열이 전달될 때 어떤 방법으로 오나 했더니 자, 얘는 적외선이 약 50%, 가시광선이 약 40%, 그리고 자외선이 약 10%를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지는데 열 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열 복사란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데까지 더듬어 줄까? 책에 없는 부분까지? 하지마. 자. 아, 왜냐하면 다음 바닥에 전기를 다음 주 화요일날 할까 생각 중에서 그래. 자, 열 복사라는 것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맞는 온도만큼의 에너지를 복사한다라고 얘기해. 여기 복사한다라는 의미는 흡수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방출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열 복사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뇌 물체는 열을 많이 방출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아이를 포함한답니까? 자외선, 가시광선. 감마선.
열 복사선이 아니야 걔네들은. 자, 그래서 이거 외에 적외선이 있다. 얘네들만 열 복사선이야. 전자기파 여러 종류 중에. 자, 한편 전해 물체는 전해 물체는 적외선만 방출해 주고 있어.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 동물 농장 같은 거 보면 야생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는 경우 있잖아. 초록색 화면이 나오는 것. 걔가 적외선 카메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적외선 방출하고 있거든요. 내가 승호에게 한번 실험을 해 볼게. 어떤 느낌인가 봐. 손 등 대 봐. 바닥에. 아무 느낌도 없어? 왔다 갔다 나. 아 씨. 뭐요? 손 등 대봐. 그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 뭔가 막 뻥치지 마. 뭐 왔다 갔다 해. 아 선생님 저 바닥이 안 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아무 느낌? 없어? 네. 선생님 저 바닥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아 선생님 제발요. 아 저 바닥이 안 됐어요 선생님. 아 진짜. 진짜 아무 느낌도 없어. 아니 바닥이 안 됐어요. 아무 느낌 없어? 차가운데요. 차가워? 어 그럴 리가 없는데? 표면적이 넓은 애를 이용해 보셨지. 따뜻한데? 따뜻해져 원래. 그러니까 지금 낮에 냉전이 지금. 내가 체온이 떨어졌나? 몸이 안 좋은가? 아 코로나가 아니라서. 자기 손등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손등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단 말이야. 직접 닿지 않는데도 따뜻함을 느껴. 왜? 내 손에서 열 복사가 일어나서 얘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 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30초쯤 있다가 대봐. 그러면 금세 느껴. 얘는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손등 대면 확실하지. 그래서 열 복사선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아시겠죠? 네. 화장실 갔다 와 빨리. 자. 아니요. 그냥 해본 건데요. 에휴 금쪽이. 핸드폰에 적외선 카메라 있나? 없어요. 안 느껴져요. 아니 느껴지지 않으니까. 넌 랩틸이잖아 이 바보야. 넌 변온 동물이 거기서 따뜻함을 어떻게 느끼니? 너의 허물을 먼저 봐. 친구의 허물 보기 전에. 지민이의 허물은 흠물이. 지민 저기 있잖아. 이쁜데 왜 그래? 자, 그래서 이게 복사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뉴턴의 복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잊을만한 게 나왔다. 뉴턴. 자, 뉴턴의 복사 법칙이 있는데요. 자 여기 뉴턴이 관심 갖고 보는 물체가 있고요. 얘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 개예요. 얘는 뭘까? 주위 또는 환경이라고 해요. 얘의 온도를 TS라고 하고 얘는 TE라고 하자. 여기서 S는 개를 뜻하는데 시스템이야. 이는 왜 일까? 이머전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범인 알고 있어. 지난번에 얘기했어. 네? 네가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야. 아, 얼스. 뭐야 이게? 뭘까? 얼스. 인바이런먼트. 아, 인바이런먼트.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때 자,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열의 출입이 있을 수 있어. 델타 Q라고 그냥 Q라고 하자. 이때 뉴턴 운동 법칙이 이래. Q라고 하는 값은 K 곱하기 SA. A는 이 아이의 표면적의 넓이야. 전체 넓이거든. A 곱하기 TS 마이너스 TE. TS의 4제곱 마이너스 TE의 4제곱이라고 해. 이거는 나중에 빈의 법칙,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걸 봐야 돼. 미안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걸 봐야지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때 TS가 TE보다 더 크면 열을 어떻게 하지? 방출해. 자, 그 다음에 TS와 TE가 같으면 열의 출입이 없어. 열평이 0이야. 자, 그 다음에 TS가 TE보다 작으면 열 흡수야. 자, 그래서 이게 뉴턴의 복사 법칙이라는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의 옆에 있는 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흑체 복사라는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체는 블랙바디 레디션이라고 해. 아이쿠. 아, 블랙바디가 뭐야? 블랙바디? 흑체. 흑인. 어. 이슈가 맨날 말하는 거 맞아. 블랙바디. 이거? 이 그거 조심해야. 자, 그래서 흑체 복사라고 해서 블랙바디 레디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흑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검은색의 물체야. 오케이? 검은색의 물체야. 그래서 얘는 저온일 때는 모든 복사선을 다 흡수합니다. 여기 나타난 얘네들을 우리 복사선이라고 해. 오케이? 자, 복사선을 흡수합니다. 자, 그리고 고온일 때 고온일 때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 복사 형태로 방출해줘. 가장 이상적인 흑체로는 태양을 예를 들어줄 수가 있어. 오케이? 태양도 근사적으로 흑체다라고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흑체에 가까운 물체가 있어. 혹시 숯그름이라는 거 아니? 숯그름. 시골에 가서 밥을 해 먹습니다. 어디다 해 먹어야 맛있죠? 가마솥에 해 먹어야 돼요. 이 가마솥의 아궁이를 보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바깥쪽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구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불을 모아놓기 위해서 입구가 작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나무가 연소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꺼져요. 어떤 일이 생기죠? 불씨가 강하죠. 어떤 물질이 연소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완전 연소가 생겨요.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마저도 산소가 더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될까? 탄소만 유리돼요. 탄소만 남기고 다 기체로 날아가 버려. 그 탄소가 바로 뭐야? 숯그름으로 남게 돼. 그래서 가마솥 밑을 쭉 긁어보면 시꺼먼 덩어리들이 쭉 빠져나옵니다. 바르면 까매지죠. 숯그름이야. 이 숯그름이 이게 왜 그 아궁이에 올려놓는 가마솥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화덕에다 올려놓는 가마솥도 있거든. 그럼 마당에서 이거를 뭘 해먹을 때 쓴단 말이야. 얘는 얘네들이 나중에 막 마당에 날아다녀. 엄청나게 다공성이야. 구멍이 많다 보니까 무지 가벼워. 그래서 막 날아다녀. 얘가 막 날아다녀. 가벼워서 바람에 막 날려 그냥. 실수로 막 경비력으로 이렇게 탁 갔다가. 자, 그런데 이 숯구름을 주워갖고요 불을 가하죠. 얘는 저온일 때 어때? 열을 다 흡수해. 그랬다 지가 온도가 특별해지지? 그럼 빨갛게 달아올라. 연소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빨갛게 달아오르더라. 걔도 근사적으로 샤프신 비슷하게 그게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얘네들 흑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 흑체의 모형을 주기위의 소리는 단과 같은 모형을 흑체 모형으로 쓰고 있어요. 100% 흡수한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쪽에 어떤 용기를 갖다 놓고요. 이 내부를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어 놔요. 원이에요. 구예요. 구. 자 공동이 돼버리고 얘는 공동이라는 건 그냥 동굴 같은 거야. 이 구멍이 수학적인 점에 가깝습니다. 수학적인 점이래요. 그럼 이쪽으로 복사선이 들어가. 그럼 내부의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 계속되겠지? 언제까지? 모두 다 흡수될 때까지.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100%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흑체라고 근사시켜 놓고 얘를 흑체 모형으로 쓰고 있어요. 오케이? 어찌 됐든 간에 흑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자 먼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 거리 계산. 별 거리 계산. 달기 계산. 달기 계산. 맨날 볼츠만 나와.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땅 방출하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니까 1류를 써주면 되겠네. P는 1류리야.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란 뜻이야. 얘는 흑체의 경우에 시그마 곱하기 T4제곱이야. 이때 시그마를 뭐라고 하냐면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야 돼. 볼츠만 상수는 따로 있어. 자 서울 아이들은 목동 아이들은 잘 외우더라. 시그마 값이 무려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어떻게 알아 저걸? 목동 아이. 책이 써 있어. 책 보면 역시 목동 아이. 자 이렇게 쓰게 된데 켈빈도 있다. 그래서 얘는 왜 목동아이라고 하냐면 거기에 지하철이 가는데 두 개의 노선이 가고 있거든요. 이름이 5678 서울 도시철도라는 회사가 지하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이들은 5678 금세 기억해요. 야 슈테판 볼츠만 상수 뭐야? 목동호는 지하철! 그럼 5678 서울 도시철도 해갖고 바로 기억해냅니다. 자, 흑체의 경우에는 이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얘기를 해볼까? 그럼 뭐가 돼? P가 되겠지. P는 E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A 곱하기 T의 4제곱이야. 여기서 E는 복사율이야. 일반적인 물체다 보니까. 그래서 2가 1일 때는 흑체야. 2가 0이면 백체야. 2가 0일인데 백체네. 얘는 복사를 하지도 않는 거야.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도 안 해.
좀 전에 과학고 이번에 현 본다는 형들. 어우 개 무식한 새끼가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그거 있지? 생존시키는 돔 만들어 놔갖고 거기에다 뭐 식물 동물 다 넣어놓고 생활하게끔 해주는 거. 사람들 여러 명 들어가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 있어갖고 다 없애버렸잖아, 그지? 그 중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식물이 빛이 적어서 광합성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식물이 이제 고사가 된대. 실험 결과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대. 유리에 녹색 코팅을 하는 거야. 응? 개무식한 새끼. 아니, 그거 광합성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왜냐면은 그 녹색 방화성, 녹색 파장에서 가장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식물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뭐지? 염록체. 염록체는 무슨 색깔? 초록색. 왜 초록색으로 보일까? 초록색, 왜 초록색으로 보이냐고. 초록색을 얘는 초록색 빛만 반사해. 그럼 누구를 흡수하지? 빨간색과 청색을 주로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광합성 양을 보면 빨간색과 청색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단 말이야. 빛의 파장을 다양하게 주었을 때 이곳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많단 말이야. 광합성 양이 이 빛에 굉장히 민감해. 근데 돔 전체를 초록색으로 덮어버리면 초록색 빛만 들어오고 초록색 빛만 들어오니까 식물은 죽죠. 뒤지겠지요. 오히려 응? 빨간색 청색으로 만든 거 아니야? 빨간색이나 청색, 그치? 그것도 좀 비율적이지. 아예 안 하는 게 그냥 안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그게 유리가 빛이 조금 반사율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더. 시그마는 그렇고 A는 단면적이야. 표면적. 자, 그리고 T는 뭐라고? 표면의 절대 온도야. 자, 한편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어떤 분들은 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야. 빈의 복사 법칙, 빈의 변이 법칙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을 얘기해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선 중 복사선 중에 최대 에너지를 갖는 복사선의 파장은 표면의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대.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람다 맥시멈이 T에 반비례한다라고 해. 자, 람다 맥시멈 곱하기 T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값을 갖고 있어. 자, 이 값이 2.9라고 뒀는데 2.89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9 곱하기 10에 얼마? 10에 몇 제곱? 10에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고 단위는 그대로 쓰면 돼. 자, 원래 3,3으로 쓰거든. 3,3이라고 써.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미터 켈빈이라고 쓰는 이런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해.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쓸 일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쪽은 빛의 파장이고요. 이쪽은 에너지야. 파장에 따른 에너지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내. 높은 온도에서는 이런 식의 곡선을 갖게 돼.
자, 이게 만약에 6000 켈빈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5000 켈빈이 되면 이거보다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낮아져. 이게 예를 들어서 5000 켈빈이라고 하자. 오케이? 4000 켈빈 했더니 낮아져. 자, 그리고 3000 켈빈 했더니 어떻게 돼 버리니? 이런 식으로 됐대. 이때 빨간 아이의 곡선의 넓이와 파란 아이의 곡선의 넓이는 약 몇 배만큼 차이가 있어야 될까? 이 면적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 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몇 배만큼 차이가 날까? 면적이? 면적이 몇 배만큼? 16배만큼 차이가 나야 돼. 표면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그래.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를 갖는 파장을 비교해 봤더니 파장이 점점점 어떻게 되니?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파장이 짧아지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자외선도 포함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선 최대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 적외선일 때야. 어? 태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 미안해. 가시광선일 때야. 어? 그리고 자외선도 포함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사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잠열은 우리 지난번에 수문열로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야. 수문열과 기상현상은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전기에너지의 이용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할 게 별로 없는데.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어떤 새끼가 집에 빨리 가려고 저렇게 일찍 짐 싸니? 금쪽이? 금쪽이는 벌써 가방 맸어. 마칠게요.